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안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도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오픈 도구는 이제 고퍼스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릴리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안 영역에서 오신트를 활용해서, 근데 오신트의 대표적인 것들, 오픈 검색 도구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의 옵션, 검색 옵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제 진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킹 업무에서 분명히 이제 오신트를 이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의 중요한 정보 유출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누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해킹도 있고, 그 다음에 쇼단을 이용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센시스, 뭐 여러 가지 오픈, 검색 도구들이 있는데,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DF 파일들, 이런 옵션들, 검색 찾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오픈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오픈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칼리 리눅스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사용했 했던 것들 많이 있는데, 저는 요것이 상당히 좋고 간단하고, 이게 저는 보통 이제 오픈 도구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간단하고 결과들이 좋은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빨리 진단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도구도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칼리 리눅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git 클론, 그 다음에 오픈 도구 고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디렉토리를 가게 되고요. 설명은 이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명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을 실행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sudo chmod, 그다음 플러스 x 고펄스라고 하면은 실행 권한까지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 치시면은 이게 색깔이 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권한이 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뭐 나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같은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어떤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 옵션을 넣을 수가 있겠죠.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이 포함된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장자 파일 타입이 PDF 파일의 문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검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옵션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뭐 DOC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nURL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옵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들을 파일 타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러 옵션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사의 그런 서비스들, 관리자 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PDF 파일들, 엑셀 파일들,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건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구글 해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옵션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격 도구들이, 공격 뭐 코드들이죠. 공격 코드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음 사이트고요. 저희가 보안 활동을 할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GHDB라고, 구글 해킹 DB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뭐 서치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을 이제 구글 해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리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구글 해킹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뭐 워드프레스의 취약점이나 워드프레스 백업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뭐 그런 옵션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문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콘솔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퍼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제가 실습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이 좀안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즐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PDF를 찾는다.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도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PDF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정말로 공유되지 말아야 할 PDF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PDF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PDF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 검색에 통해서 나온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약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옵션만 보면은 마이너스 P에 2라고 하면은 이제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검색한 것을 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쪽에서 이제 뭐 나사 쪽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 쪽에 관련 도메인이 이제 뭐 백업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올드 파일들이나 이런 확장자의 파일들도 예, 검색되는 그런 사례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찾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을 찾아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도 현재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특정한 우리 WP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리스트라고 해서 딕셔너리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예, 찾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특정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들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예, 악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보안 활동을 할때꼭 이제 합법적으로 예, 접근이 가능했던 예,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이트 대상으로 예, 진단하기를 요청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해킹하고 연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